안녕하세요. 템플톤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이 계속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 것으로 봅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오늘도 아침에 상당히 그래도 좀 올라가는 척하다가 결국 막판에 외인들이 밀어내면서 종목들이 많이 좀 다시 밀려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또 뭐죠? 정부 금감원이 정책을 하나 또 발표하면서 주식이 조금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자사주 정책을 자사주 제도가 개선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이제 소각을 의무화 방안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거는 아직 안 했고요. 좀더 논의한다고 그랬으니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요거는 더 논의를 한 의무화를 논의를 한다고 그랬고요. 그거 말고 이제 또 하나가 인적 분할 때 인적 분할 때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자사주도 주식을 배당을 받았는데 신주 배정 자사주에 대해서는 신주 배정을 제한하겠다. 이게 이제 이번에 개정될 것이 신주 배정 제한하겠다. 인적 분할 시. 그래서 지분만을 늘리고 주주환원 정책은 없는, 그 다음에, 재무구조를 통해서, 뭐죠? 소각 의무화 대신에 자사주를 악용해서 지배만 늘리는 기업 지배력만 높이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은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 PBR이 낮은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 정책으로 지금 가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 이게 이제 신고가를 갔지요. 종목들이 신고가를 가는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보면 증권주들이 그래서 나갔습니다. 예.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뭐 대신증권이라든지 이런 증권주들이 이제 신고가를 나갔고요.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뭐 계속 더 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지도주로 계속 갔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그 기업들도 지금 조정을 했는데요. 뭐 그대로 끝나지는 않겠죠.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중공업이 결국 HBM 생산을 이번에 2.5배 늘린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정해도 또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것을 잘 들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해외로부터 D램 반도체 가격이 계속 지금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끝났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또한 해외도 마침 보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그냥 테슬라는 조금 반등했지만 그건 아니고 엔비디아 그죠?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론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반등해주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은 강력 보유하는 것이 주도주로서 또다시 반등할 때 여러분이 갖고 가야 수익이 커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건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하고의 그 매수가 너무 약해서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실적이 부진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고요. 공매도 금지했음에도 사실은 그 시장 조성자들은 지금도 공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주가는 못 가고 있으니까 참 이것이 투자자들을 하여금 굉장히 그 불편한 마음을 주게 되고 못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편한 마음은 아니죠. 주가가 못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건 아마 좋은 일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하여튼 오늘 금감원에서 이런 그 자사주에 대한 정책도 변화시켜서 코스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없애보겠다. 그래서 오늘 뭐 보험주도 조금 올라갔죠. 금융위에서 증권주, 보험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 종목들이 지금 오늘 반등해준 가장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생명보험들이 그래서 좀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이 시장이 언제 할지는 아직은 차트는 좋지 않은 모습이다. 오늘 올라탔다가 60일선 올라타고 갈라고 추세를 돌려놓으려고 그러더니 막판에 가서 외인들이 매도세를 강하게 하면서 이 보면 매도세가 막판에 밀어내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어쨌든 어떤 계기가 FOMC가 30이라고 30일이니까 오늘하고 오늘 저녁하고 내일을 열리면 하루 뒤니까 열리면서 어떤 액션이 나온다면 또 좋은 일이 나온다면 반등해 줄 것으로 보고요. 우리 시장은 상당히 미국 시장이나 저기 일본 시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죠. 그렇지만 뭐또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더 참아보고요.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전략을 가시면 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어떤 주식을 매수할지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가는 전략을 가시면 도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여러분한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방송을 해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월요일 날은 제가 시간이 안 나서 못했고요. 오늘은 이것을 잘 참고해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주도주는 조금 조정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참고 이겨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또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이 어려운 시장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